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관점으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 죄악으로 무너진 인생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죄악을 저질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죄악된 행위로 인해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해서 이게 성적인 타락이든지 아니면 부정을 저질렀든지 뭐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못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본문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흩어짐의 결과입니다. 흩어짐의 아픔이죠. 자, 보세요. 17절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들이 잘못된 행위로 뭐 부정을 저질렀던지 뭐 성적인 타락했던지 뭐 이런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서 그 땅 그들이 있는 처소를 더럽혔다. 예.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결과가 첫 번째 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흩어집니다. 여러분,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죄악이 그 가정에, 그 죄악이 그 교회에 관영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흩어집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자, 그게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예.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죠. 저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스러운 그런 목회를 할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면
그럼 이것만큼 좀 안타까운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아, 죄악된 삶을 살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흩어진 분열의 아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 아, 이와 같은 잘못된 행위, 죄악된 행위로 이 두 가지의 결과, 쓴 열매를 맺었다면 과연 그런 인생에 소망은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그 무너진 삶, 흩어지고 분열하고 깨어진 그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 이 회복의 그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키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다. 회복의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의 보혈의 능력, 또 그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되고 무너진 우리의 삶, 분열하고 깨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무너졌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은혜, 성령의 은혜.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꼭 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너무 중요하니까. 죄악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큰 죄악 때문에 크게 분열하고 넘어졌다 해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보혈의 은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다. 보혈의 은혜, 성령의 은혜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자 23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네가 다시 회복시켜봐.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가 다 엎질러 버린 죄악의 그 쓴 열매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 해결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면 내가 너를 다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흩어졌잖아요. 다시 모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할렐루야. 이게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맑은 물 뿌려서 뿌린다.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너희가 죄로 인해서 엎질렀던 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내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네, 나와 있죠. 그리고 자 이게 잘못된 행위를 주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예,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 이게 잘못된 행위잖아요. 거기서 다시 정결하게 하신대요. 무엇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맑은 물을 뿌릴 때 보혈의 은혜. 자, 그리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새 영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 제거하고 아까 말했던 잘못된 행위, 죄악된 행위를 산출하게 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겸손함으로 흡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 성령의 은혜,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못된 죄악의 행위로 인해서 엎질렀던 그런 쓴 열매, 그런 물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바로 잡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보혈의
능력이 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으며,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내 삶을 추스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의지해도 도울림 없는 인생분들 뿐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 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거룩한 이름, 내가 부르짖을 때, 그 이름 부르며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잘못된 행위로, 죄악된 행위로 흩어졌고 분열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 바로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회개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서 모든 것 바로잡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잘못된 행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흩어짐에 분열의 아픔을 겪은 그런 삶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들 의지해서 엎질러버린 이 잘못된 삶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회개와 믿음과 간절함과 전심으로 붙잡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 보혈의 은혜 주셔서 맑은 물로 깨끗하게 뿌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셔서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새 마음 주셔서 이제 모든 것 바로잡고 주님의 길,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